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혼자서만 뻔뻔하게 다시 모른다 하면서 다시 이 장관직에 앉으려는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뻔뻔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런 것은 인신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수많은 그런 저 증거 자료 또 증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제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 오전 질의에서 문체부가 실시한 시간상 이제 끊었었는데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따른 문체부 산하 기관장의 퇴출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얘기했죠. 그때 이제 장관 후보자가 그건 오해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장관 후보자 대답했습니다. 이는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어해야 하는 입장은 알겠지만 팩트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본 청문회에서 없기를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또 들으면 이 또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앞서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장관 후보자의 그 파우스트를 정말 좋게 본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가장 좋은 뭐 파우스트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다른 분야 하는 파우스트를 봤지만요. 거기에 나온 대사를 얼마나 여러 번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자유도 생명도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그 대사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예술인들이 이 자유와 또 생명, 국민들이 싸워서 얻는 그런 대한민국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요. 이전 장관인 박보균 장관 역시 청문회 때 윤석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는 없을 거라고 정말 호언장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는데 문학에 검열된 블랙리스트 사례만 20건이 넘어요. 뭐 또 이것도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공교롭게도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문화예술계는 검열을 당했어요. 이미. 그리고 배제되고 통제되었어요. 후보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블랙리스트를 통한 문화예술계 검열 사상 검증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념 논리로 예술계의 성적을 매길 수 있나요? 어떤 정부든 간에. 저는 아직 뭐 지금 정부 1년 넘어가면서 어떤 뭐 일을 했는지 아직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예술계에 계셨는데 문화예술인은 큰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좀 안타깝고요. 들어본 적도 없다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아니고요. 제가 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예. 제가 확실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왜 유인촌 장관 후보자를 이리도 반대하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술인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장관 재직 시절에 이 산하 기관장을 찍어내려다가 어떤 위법 판결을 받은 유인촌 후보자가 또다시 문체부 장관직에 앉히려는 건지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묻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정치인들의 일을 대신해서 지금 이 청문회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장관 후보자가 현재 저지른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 전혀 정말 조금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돈 것도 알고 있다. 뭐 이 정도도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적학기는 세상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혼자서만 뻔뻔하게 다시 모른다 하면서 다시 이 장관직에 앉으려는 후보자가 이 문화예술계에서는 당시에 이 끔찍한 기억을 갖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겁니다. 현재 그걸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요. 제가 뻔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리스트가 있어서 문화부에서 제가 결재하고 제가 명단 작성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과연 정말 있었나 저는 거의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문화권력 균형
아, 그거는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문건입니다. 아, 뒤쪽에 보면 실제로 예, 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질의에 또 계속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계는 MB 정부 시즌 2가 휘기될 수 있을까 걱정을 넘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런 우려를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현재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 위헌적, 전체주의 정부임을 다시 천명하는 것이라고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 반이 괴로웠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후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주변의 후보... 예,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반대하고 걱정하는 이 후보자가 과연 문체부 장관의 자격이 있을까? 여전히 블랙리스트가 그때는 없었어요 라고만 주장하는 장관을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유인촌 후보자 본인은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명단을 만든 적도 없다. 그리고 증거도 없다고 말한 바 있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증거가 아니고요.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피해 예술인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저도 저의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래서 줄입니다만 본 의원은 이 좌파 예술인 이권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이 낙제 장관을 다시 앉히려 1분 드렸어요. 문화예술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 임명 무력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좀 예, 잠깐 계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물론 반대하는 분들, 저를 반대하는 분들 뭐 충분히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아, 또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 받아들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말 잘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찬성하고 저를 지지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분들을 문화예술인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행동가들입니다. 실제 지지한다고 발표한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춤추고 연기하고 노래하고 하는 예술가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배제하고 블랙리스트를 정말 만들고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지금 저런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저렇게 하는 것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거는 곧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자신도 모르게 뭔가 반작용으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아까 우리 유 의원님 개인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만 제 개인 얘기도 해드리면요. 예, 장관님, 네, 장관 후보자, 후보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 유정조님. 네네. 네, 추가 질의 이용해 주시고요. 예, 예 이용호 간사님. 예. 의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국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요. 조금 전에 유정주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뻔뻔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런 것은 인신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지금 장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모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마치 이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정사실화 해서 더군다나 한 발 더 나가서 인신 모욕적인 그런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존중하고 결국 묻되 충분히 답변을 듣고 판단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예, 지금 저 의원님들 조금 더 그 좀 차분하게 질의를 해주시고요. 장관 후보자께서도 이번 네, 답변 과정에서 약간 좀 감정이 좀 올라간 것 같아서 네. 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네.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이 차분하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원하신다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은 김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참 답답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정말 참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부하신 게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기부조차도 적다고 더 많은 기부를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도대체 얼마까지 기부를 해야지 그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 이사장
문체부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사장이나 그 장들이 바뀔 때 일일이 우리 국회 문체위원들한테 이게 통보합니까? 저도 지금 벌 3년 가까이 됐지만서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은 블랙리스트 문제 오전부터 몇 번이나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특히 보면은 그 처벌된 적도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장관님을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추정 그리고 거기에 그쪽의 그룹의 사람들이 만든 백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하는 것 자체에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수많은 그런 저 증거 자료 또 증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제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이재명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잠깐. 자,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자자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제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러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